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겸손의 왕이신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본질을 품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본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분이 지극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면 높아지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인생은 피곤한 삶을 살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분수형 인간이 있고 폭포형 인간이 있는데 폭포는 자연스럽습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는 계속 솟으려고 하지만 끝까지 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분수는 계속 이게 그가 이렇게 그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고 또 계속 그게 뿜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폭포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낮아짐의 이 영성을 보여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겸손의 끝판왕이었다면 마귀는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어떻게 사탄을 고발하고 있는지 이사야 14장 15절을 11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겠어요. 이사야 14장 11절로 15절 시작.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습니다.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저는 어제 이 그 십자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다가 너무나 놀라워. 예? 예수님은 가장 낮아짐. 예. 근데 마귀는 능력도 안 되는 게 가장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그 자와 비기려고 했던 그 사탄은 가장 밑 지옥의 그곳에 찍었다는 거죠. 수월의 맨 밑바닥에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아지고 그리고 죽으시고 옥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은 지극히 하나님이 높여서 모든 그 이름을 그 무릎에 꿇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마귀의 속성을 닮으면 우리는 항상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마약에 요즘도 재벌 2세들 그다음에 그 인기 최고의를 달리던 그 연예인들이 마약을 해요. 왜 할까요? 그들은 자꾸 높아져야 돼요. 인기가 자꾸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막 솟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낮아진다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거든요. 예, 분수처럼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 자꾸 그걸 부추겨요. 넌 더 높아질 수 있어. 더 높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폭포는 낮아지려고 하는 것에서는 강력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분수형 인간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폭포형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500명을 감당할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그냥 섬기다 보면 그 영성이 깊어지면 계속 낮아지면 거기에 강력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0,000명이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높아지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말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잠언 20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미안합니다. 22장 4절인데 22장 4절인데 에스가 잘못 내가 잘못 카톡으로 보냈구나.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다 같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 같이 기도는 가장 겸손한 행위다.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모든 거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이 겸손한 지극히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가장 겸손한 행위가 기도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입니다. 디엘 무디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두 닦기였죠. 구두를 닦는 사람 슈샤인 보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늘 구두를 닦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 뭔가 봉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이 가방끈이 짧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를 하고 싶은데 가방끈이 짧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학교 그 부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교사를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를 해서 당신의 반을 만드셔서 당신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 그는 늘 거리에 있으니까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무디의 학생, 그러니까 무디의 스튜던트라고 그래요. 무디의 학생들이 하나에 시작해서 얼마 안 가서 수천 명이 늘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무디의 그 전도 복음 전도를 듣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무디 대학이 있죠. 무디를 기념하는 신학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디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회중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 크리스천 기자가 무디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갔는데 무디가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이 지나도 두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 안 하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디는 약합니다. 무디는 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인터뷰할 필요가 없죠.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중들을 이끌고 회중들을 변화시키는가 그거 물어보고 가는데 답이 나왔잖아요. 그는 겸손해. 그는 기도로 무릎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게. 저는 목회할 때 생명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갔는데 때로는 성도들 데리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롱새 공원이라고 있어요. 주롱새 공원. 근데 그 주롱새 공원에서 제가 목회 초기에 아주 위대한 걸 배웠어요. 뭐냐면 그 싱가포르는 서울 정도만한 나라예요. 도시형 국가입니다. 거기는 뭐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싱가포르라는 말레이시아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나라가 적다고 적고 하다가 바로 차버리면 거기 국경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비자 대시하고 공 취소해야 돼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몇 배를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사? 그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한 10 내지 20%가 말레이시아계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 머리 안 감,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감아요. 그리고 이게 떡이 져요. 이게 난 무스 바른 자한테 떡이더라고 이게. 예,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깨끗해요. 이 중국계 사람들인데 그렇게 깨끗할까? 싱가포르 사람 껌 뱉으면 100만 원 벌금 내야 되는 거 아시죠? 나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나온 데를 바로 그 화장실 청소한 사람이 바로 들어가는 거야. 뭘 하기라듯이 들어가는 거야. 기분이 상하더라고. 내 응가는 이미 내렸는데 왜 응가를 보려고 그러나? 이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물을 안 내리거나 예? 뭐 이 벌금이 바로 벌금이 나가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야? 껌을 씹어도 벌금이요. 껌을 벗지 않아서 씹어도 벌금입니다. 싱가포르는 껌을 씹을 수가 없어요. 껌 장사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예, 싱가포르에서 껌 장사 해볼까? 안 됩니다. 그만큼 청결해. 나라 전체가 완전히 공원입니다. 예. 뭘 하나 빈틈이 없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최고의 빌딩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짓죠. 예.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빌딩이 연결되고 다리 돼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 옥상에서 수용하는 것 그거 다 우리나라 지친 거고요. 막 그저 두리안처럼 막 가시 나온 것처럼 만들어 두리안 껍질처럼 만들어 놓은 건물 다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 가면 저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고 얘기 좀 해주면서 자랑하면서 가세요. 예. 그런 나라인데 세계에서 최대의 새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공원이에요. 다른 건 세계 최대가 없는데 조그만 나라니까 수많은 종류의 정말 어마어마한 비싼 그런 그러니까 앵무새가 처음부터까지 해피 버스데이 투를 해보더라고요. 어제 놀랐어요. 그 앵무새 하나가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끝까지 안고가게 그 가르치는데 비용이 한 1억 정도 든대요. 그만큼 투자를 해요. 예, 거기에 막 그 조련사들 해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수십억을 벌어버려요. 그 입장료가 한 5만 원 돼요. 예, 근데 하루에도 막 수많은 사람이 거기를 가는데 제가 가가지고 신기한 게 있어요. 거기 새공원이 하도 커가지고 그 레일을 기차 타고 이렇게 레일을 타고 이렇게 새를 구경하거든요. 정말 희한하고 한 번도 못 본 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늘에 그물을 쳐놨나? 새들은 날아가면 그만이잖아요. 예? 날아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비싼 새들이 예,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걸 전자파로 감시를 하나? 예? 그래서 새가 날아가다가 그 어느 정도 날아가면 그 새공원 밖으로 날아가면 이래가지고 떨어지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린한테 몇 번을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기만 하다가 하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물도 없고요. 전자파도 없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갔다가 하면 난 그 얘기 듣고요. 목회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에? 내가 생명 목회를 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어.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면 그게 막 안 나온다고 전하고 감시하고 나갈까 봐 협박하고 막 나가면 재미없다 그러고 막 저주 받을 거 같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보통 그냥 날아가도 돼. 예, 날아가서 여기가 아닌가 봐. 이래 가지고 거기에 친구들 다 데리고 돌아온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다 진짜. 예, 그러니까 목회가 피곤한 목회가 아닌 거예요. 관리형 목회는 피곤해. 날아갈까 봐. 우리 승진이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예, 생명 목회는 그게 아니야. 생명 목회는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새들이 예, 행복 더 새들의 낙원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예. 생명 목회라는 목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목회를 여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도망가면 어떡할까?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곤한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최영민 알겠는가? 나중에 목회할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비싼 거다 이거. 나 싱가포르 비행기값만 수백만 들었다 이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생명 목회. 그러니까 이 생명. 예? 겸손해지면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보여주고 풍성한 생명이 있는 그 영성을 가진 목회자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고 저는 믿는 목사예요. 아멘. 예. 혹이 뭐 더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간다 온다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저는 말 수도 없고 그렇게 피곤한 목회할 필요도 없고. 예. 그러나 또 이곳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올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 환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그렇게 낮아지고 폭포처럼 낮아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수고를 들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제가 주님이 발을 씻겨드렸는데 주님이 제 발을 씻겠습니까? 베드로가 막 항의를 하다가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가 바닥으로 옷까지 막 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 머리도 자르자 샤워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발이면 됐다 이렇게. 예? 아, 너무 좀 씻고 다녀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 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작정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2019년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아주 누가 안 알아도 돼. 여러분 우리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 이게 분수형 인간입니다. 그 인생 피곤한 게 되겠습니다.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폭포처럼 낮아지면 되지. 계속 내가 필요한 곳에 그 물을 공급하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절대로 피곤한 옆 사람이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인사하세요. 예, 그럼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지?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 분수처럼 말이죠. 내가 올라왔지 않냐 이거야. 왜 나를 못 알아주냐 이거야. 예, 이때 나를 좀 이게 얼마나 피곤하냐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낮아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 그 말이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고 남은 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주여 삼재 동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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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십자가의 영성을 닮아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